액체겜을 만들기를 알아봅시다. 고체와 액체를 섞어 만든 물체인 액체겜을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물풀, 베이킹소다, 렌즈 세척액, 다루기 쉬운 그릇과 숟가락은 액체괴물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해요. 액체괴물을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줄 컬러비즈, 파츠, 네일 글리터 등은 내가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준비합니다. 첫 번째, 그릇에 물풀과 물을 넣고 차례대로 숟가락을 사용해서 섞어줍니다. 두 번째, 잘 섞었으면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고 다시 한번 숟가락으로 섞어줍니다. 세 번째, 렌즈 세척액을 숟가락에 조금 덜어줍니다. 숟가락을 활용하여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이제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액체괴물이 만들어졌어요. 알록달록 예쁘게 꾸미기 위해 준비한 재료들을 조금씩 액체괴물에 넣어 손으로 주물러줍니다. 액체괴물은 물풀, 물, 베이킹소다, 컬러비즈, 네일 글리터와 같은 다양한 물체를 섞어 만든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섞여 있는 물질이에요.